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쿠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연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이 약도 부족하고 병상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 식량난까지 겹쳐서 긴 배급줄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 시민들에게 자유를 달라. 비바 쿠바, 쿠바에게 승리를 달라, 쿠바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연일 반정부 시위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쿠바에서 이런 반정부 집회가 열린 것은 27년 만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쿠바 큰 변화가 있던 것은 그동안 쿠바를 지배해왔던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라울 카스트로라고 해서 카울 카스트로의 동생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울 카스트로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 지금 쿠바에는 새로운 이 자기들이 내세운 인물인데 이게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그런데 이제 쿠바에 이 카스트로 체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카스트로가 가지고 보여줬던 그동안의 뭐 카리스마, 이 공포 여기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이 쿠바에 대한 통치 억압에 대한 이 반발 심리가 많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뭐 차량 전복 방화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이걸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자 쿠바의 시위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정권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공산국가 쿠바에서 시민들이 식량난과 생활고에 한가하면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자 같은 경계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있지만 쿠바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4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로 내몬 건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인데 쿠바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요 산업이던 관광업마저 무너지면서 외화 부족 사태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 등 이 북한 전문가들은 쿠바 사태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쿠바 시민들이 생활 실태 악화와 그리고 생필품 품귀 현상, 코로나 관련 의약품 부족에 항의해서 길거리로 뛰쳐나온 데 대해서 북한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시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굶주림과 빈곤,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더는 견디지 못하는 정점이 어딘지 북한 지도부는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독재국가인 북한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향한 쿠바인들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분출된 시위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앤서니 누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쿠바의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을 겁먹게 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실제 북한은 쿠바 이 반정부 시위에 미국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홈페이지에 반정부 시위와 시위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혁명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 시위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내정간섭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해서 앞으로 쿠바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격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속으로는 매우 떨고 있다는 겁니다. 쿠바 때문에. 자, 쿠바 같이 저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체제에서도 저렇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튀쳐나와서 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김정은도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에게도 바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이 문재인과 뭐 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문재인의 이 제2의 통신선을 깔고 곧 남북 정상회담까지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도 체제가 위협해지면 굽이굽이마다 정상회담이나 뭐 도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또 주민들의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이런 도발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시위 또는 이 도발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받겠다 하는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쿠바의 시위를 난 걸 보고 깜짝 놀란 김정은으로서는 앞으로 더 이상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문재인과 쇼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이 뭐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나서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몇 가지 들어주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쇼를 통해서 뭔가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임 중에 개혁과 변화, 개방, 투명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북한의 평화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는데 진정 이 북한에 대한 변화를 막고 있는 세력이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견디기 힘들다 할 때 그때 속 들어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주민들에게 문재인 이 정권 세력들은 더 고통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위기 맞을 때마다 오히려 문재인이가 이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도 이런 위기에 미리 대비해서 뭔가 남한과 대화도 하고 또 뭘 타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이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니 땡 굴뚝에 인극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뭔가 새로운 돌출구 이 탈출구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